K2 전차가 세계 최초로 드론 잡는 전차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제 진정한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개량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교훈에 따라 전차 개량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전장에는 드론과 공중공격 대전차 미사일 방어를 위해 전차 위에 찰망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차병들이 얼마나 공중공격이 무서우면 저러고 다닐까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전차의 업그레이드 사업은 매우 중요한 개량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K2 전차의 한국형 능동방어장치와 원격 보조무기 등을 장착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량으로 적의 대전차 무기는 물론 드론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한국형 트로피 복합 능동방어장치를 탑재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전방향 방어가 가능한 능동방어장치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 양산전차 최초로 하늘에서 공격하는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에 따라 적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는 물론 공중으로 공격하는 탑어택 미사일과 드론까지 완벽한 방어로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는 기술적 진보를 이룰 전망입니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로 360도 전방향 감시가 가능한 한국형 아이언 비전 시스템을 갖추고 최초의 AI 기반 RCWS까지 추가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AI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표하는 자료 가운데 AI란 단어는 아직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우리 군 무기체계에서 무시무시한 AI 탑재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는 AI 기반 RCWS로 되어 있지만 단순히 RCWS의 자동화를 위해 AI를 탑재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AI가 전장을 분석하고 작전과 명령에 개입하려면 부분적인 분석과 제한적인 사용에 그치지 않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똑똑한 AI가 되려면 될수록 레이더와 각종 탐지 장비와 연결될 것이고 그곳에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 대응할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격 통제 장치와 각종 공격과 방어 무장에 연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발표한 AI란 단어는 장차 미래 전차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탑재된 AI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장비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도록 연동시킬 것이고 그것은 전차 내의 강력한 AI가 레이더와 각종 탐지 장비를 통해 입수되는 모든 정보를 즉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맞는 기동과 공격 및 방어 수단을 신속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주게 되며 전차장이나 조종수는 AI의 도움으로 빠른 판단과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세대 미래 전차에서 구현될 AI 기반 무인 로봇 전차로 가기 전에 전단계적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차세대 무인 전차의 시제품적 성격으로도 보이고요. 현재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 전차에서 AI에게 임무를 서서히 늘려주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드디어 인간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AI가 조정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전차가 전장을 누비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모든 전장 환경을 판단해서 스스로 방어와 공격을 선택해야 하는 AI 기반 차세대 무인 전차가 현재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 사업의 AI 탑재는 이런 기술의 접목을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AI 기반 방어 및 공격 시스템 구축은 궁극적으로 방어의 경우 적의 공격이 대전차 미사일인지 아니면 드론인지 신속히 구분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선택하여 전차장과 조종수가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AI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능동방어 장치는 적의 드론 공격에도 방어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예정인데요. 공중에서 공격하는 드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차의 방어력이 취약한 상부에도 능동방어 장치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능동방어 그리고 AI 기반 RCWS가 드론도 요격하는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내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2028년부터 창정비 입고 차량들부터 순차적으로 성능 개량이 진행될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 말은 이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육군이 요구한 성능 개량 항목들은 이미 업체에서 수출용으로 개념 연구를 모두 끝내고 해외 방산 전시회 등에 출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바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2028년 창정비 들어오는 물량부터 진행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K2 도입 시기가 오래지 않아 전력 공백을 감안해서 최초 창정비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추가 양산이 진행되고 있는 물량에 대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제작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산되어 군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같이 K2 전차가 성능 개량을 마치면
트로피나 아이언 피스트를 장착한 서방제 전차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진정한 세계 최고의 전차가 될 전망입니다. AI가 탑재된 드론 잡는 K2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전차를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